네, 박재홍이 한 판승부가 함께하고 계시죠. 네, 어제 개봉한 화제 영화 나를 죽여줘. 개봉 전에 이미 전세계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작품상 등 7관왕을 수상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이 수상 이력 못지않게 이 장애, 성, 존엄사 등 묵직한 질문들을 작품에 담아서요. 또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개그맨과 배우에서 이제 작품의 제작주로 변신한 김진수 씨 그리고 영화 연출을 맡은 최익환 감독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최익환입니다. 네. 야, 이 두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 꽉 찼습니다. 저 때문에 꽉 찼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투샷으로 나오니까 화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 균형이 안 맞네. 그랬어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예. 우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지금. 역시 개그맨이시니까. 네. 아니, 금세까지 또. 굉장히 격양되셨다가. 예, 그래. 아, 보셨군요. 즐겁네요. 예. 격양돼서 앞에 그 인터뷰. 네. 네. 자, 이때 나를 죽여줘. 이게 웰메이드 연극이죠. 킬미나우가 원작이죠. 네, 감독님 잠깐 그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이 킬미나우는 원래 캐나다 연극인데요. 2013년도에 캐나다에서 처음 했고. 예. 그 다음에 한국에 2016년도에 이제 처음에 공연을 하고 초연을 해서 네. 3연 정도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예.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완전히 우리 김진수 씨 때문에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 우리 제작자 김진수 씨. 예. 아, 제가 보고 연극이 너무 좋아서 감독님한테 아. 한번 꼭 좀 보시라 했는데 영화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사실은. 예. 둘이 그랬었어요. 아, 딱 보고 그러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아, 바로는 아니었고요. 예. 아, 저 계속 연극을 보면서 진짜 예. 팬이 되고 야 누군가 저 작품을 꼭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배우들의 연기들이 너무 호연이었는데 예. 제가 꼭 그거를 스크린으로 정말 큰 화면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싶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나라에선 영화 된 적이 없고 지금 처음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캐나다 연극이 였으면 이걸 가져오시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작자의 예. 허락도 구해야 예. 됐으니까 예, 그렇죠. 뭐. 네. 감독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 제가 그 너무 만들고 싶은데 아무도 안 만드셔가지고 메일 주소를 간신히 구한 다음에 어, 원작자의 메일 주소를 예, 예 그래서 제가 영화화에 대한 판권을 얻기 위해서 아하. 아주 제가 얼마나 이 연극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아. 썼어요. 아 영어로요? 원래 유학도 다녀오시고 하셔서 네. 아. 영어를 또 잘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답변이 오시더라고요. 아. 당신이 처음이다. 동의한다고. 아니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아니, How much였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겠냐. 아니 너 돈 있냐. 아~ 니네 돈 있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예. 아, 그 네.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야기가 좀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 돈 있냐 해서 My friend 진수 김. How much do you have? 그렇죠. 네. 그랬군요. 네. 아, 예.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요즘 그 내용을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개괄적인 스토리 라인을 네. 좀 어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시키죠. 예, 이 이야기는 그 고3 뇌병변을 가진 고3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네. 이 아들이 아빠가 키우고 있어요. 예. 그 지금 장현성 씨가 맡았던 역할 전직 그 소설가 지금은 아들 키우느냐고 소설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아빠가 있는데 네.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독립을 하고 싶다 그래요. 아하. 네, 하루만이라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빠는 이제 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하. 네,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늦게서야 성징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왜냐하면 스스로가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이 아이를 해줘야 되는지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얘기입니다. 영화 후기가 다 너무 좋아요. 눈물을 쏙 뺐다 예. 이러면서 어, 보신 분들이 예, 뭐. 계시네요. 보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세상에. 아니 여기 저기 그래. 아빠 승부의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예. 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요. 일단 우리 김진수 씨에 대한 또 호기심이 우리 청취자들 엄청 많으세요. 네네. 이번에 제작자로 나셨는데 네. 개그맨에서 연기자 이제는 제작자인데 어떻게 이 제작을 하게 되셨는지 아... 콕 꼈고요. 아, 그러니까 My friend, 이칸 최. 네, 최 감독님하고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가. 아, 사이인데. 한 몇 해 전에 둘이서 이렇게 뭐 술 한잔 하다가. 예. 우리 이러지 말고 작은 영화 하나 만들어서 전주 영화제에 가서 막걸리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조그마한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 예. 그때 좀 괜찮았어요. 그 둘이서 영화. 같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았고 아. 결과물도 좋고 그래서 이번 첫 영화가 아니었군요. 네, 같이 일단은 하신 게. 그게 첫 번째 영화였고 아하.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영화사를 만들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인 거죠. 네. 그럼 우리 김진수 씨가 영화사 대표신 거예요? 그럼 제작자 네, 대표? 지금 대표입니다. 이야. 네. 달리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야 네. 그리고 이 또 영화 주제가 굉장히 또 어떤 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제작자로서도 아,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실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감독과의 친분을 넘어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게 연극을 영화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소재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약간 꺼리는 분들도 장애성 존엄사 받아들이기 예, 힘든 그렇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처음에서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아, 우리 감독님에게. 네, 네. 영화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제작사 입장에서. 제작자 입장에서. 입장에서. 네. 근데 갑질 안 하는 제작자잖아요. 갑질 안 못하는.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에서 그랬는데 우리 감독님의 시선이 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이 그냥 단순히 어떤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자기는 아마 할 수 없었을 거다. 근데 이 이야기는 모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관계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예. 그러면 좋다, 같이 해보자. 야, 네. 진심을 알아주셨던 거군요. 네. 이게 순제작비가 4억 원이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걸 시나리오를 보고 거대 제작사에서 이런 거 좀 하면 우리가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셨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감독님이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예. 우리 김진수 우리 제작자님은 다른 생각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약간 갈등 여기 오면 싸우게 되네요. 이게 이렇게 싸우게 되는가. 두 분의 말씀을 좀 다 꼼꼼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 확인부터.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원작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렇죠. 원작 훼손하면 안 된다. 예, 네. 그 작품의 어떤 감동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 작품을 이제 팬의 입장에서 가지고 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품 원작을 훼손시키지 말아 원작을 뭔가를 다른 매체로 옮겼을 때 더 좋아지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팬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다가 저는 그냥 좋은 번역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제가 관객으로서 느꼈던 그 감정이나 감동만큼만이라도 영화의 관객들한테 보이게 하는 게 저의 숙제였었던 건데 네. 근데 만약에 현재 그 나왔던 친구가 그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뇌병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휠체어만 안고 말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좀 불편한 요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그 좋은 번역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야기는 결국 어떤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캐릭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예. 사람이 바뀌어서 동일한 거를 할 수 있나? 그거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흥행 공식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몸은 안 되고 몸은 안 되고 네, 이런 중형화된 틀. 네. 네. 그래서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받지 않고 네. 오직 우리 김진수 제작자와 함께 하겠다. 영혼의 파트너. 저는 우리 사실 그 얘기 듣고 살짝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감독님이 워낙 굳건하셔서. 이런 제작자가 없어요. 예. 이제 우리 퀴카 감독님 원래 여고괴담 포, 목소리 2005년작이고 2011년 마마 등 이렇게 상업영화를 만드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행보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앞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받았던 감동이 아무래도 거기서 출발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장애인 얘기를 다룬다면 저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캐릭터가 우연히 장애였던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최대한 뭐 묘사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쫓아오게 되는 게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녹여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김인수 씨는 제작자가 되셨는데 네. 연기자이셨다가 네. 제작자 입장에서 이제 또 쫙 바라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제작되는 과정 보시면 어떠셨어요?
아, 근데 그 생각하시는 거 달리요. 저는 예. 이렇게 바라볼 수만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현장에서 막 폼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차량 통제하고 아, 뭐 같이 네, 통제하고 뭐 어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막 이제 그렇죠. 있을 때 그렇죠. 촬영을 해서 장소가 막 계속 캔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다시 또 가서 또 장소 섭외를 하러 다니고 아. 계속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굉장히 약간 네. 극한 직업 제작자 느낌이셨네요. 아우 진짜 여러분 다이어트에는요 영화 제작이에요. 아, 정말 좋아요. 네. 어, 진짜 야위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그 개봉된 입장에서 좀 관객들의 반응이나 좀 약간 노심초사하실 네, 수 있겠네요. 너무 궁금해서 이제 어제 개봉날 같이 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와 그게 참 희열이 너무 희열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아. 이제 재밌는 장면에서 막 웃으시고 아. 마지막에 막 숨 죽여서 우시다가 막 꺼이꺼이 우시고 막 이러는데 서로 막 옆에 있는 분한테 휴지도 빌려주시고 이런 것도 있고. 오, 그렇군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그래요.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우리 감독님은 이제 딱 그 영화가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어떠세요? 실제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정도의 영화화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딱. 아. 이미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게 관객의 몫이어서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혹시 그 저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영화를 그 원작자한테 한번 보내주셨나요? 아직? 아직은 못 보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지금 올해 개봉했다라는 거, 개봉한다라는 거는 알렸고요. 예, 예. 아직까지는 그 피드백이 없으셔가지고 돈이냐라는 거 이사 이후에 피드백이 없으셔가지고 돈이냐 조금 전에 하신 질문에 좀 답이 조금 더 붙이자면은 네. 예, 예, 예. 그 이제 관객의 몫이라고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는데 관객분들이 아직 몫을 다 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아, 네, 좀 몫을 좀 해주러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참 좋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나를 죽여줘.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나를 죽여줘요. 예. 어디서 상영하나요? 그것은 예. 뭐 이렇게 예, 가까운 예, 검색해 보시면 예. 네. 예, 우리 청취자 정현우 씨가 우리 애청자들 이번 주말에 꼭 보러 갑시다 아, 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선영 씨도 감독님 제작자 모두 멋지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자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좀 뭐 말하기 좀 껄끄러운 주제들을 담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사춘기를 맞은 장면에서 또 관련 장면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그 장면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2차 성징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예, 그 이제 첫 장면에서 아들이 아빠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아들이 발기가 돼요. 아.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아빠 입장은 괜찮다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예. 하는데 실은 자기 친구한테는 그 고민들을 계속 얘기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얘가 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생겨버렸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생겨버렸네. 근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빠가 점점 더 아들보다 아파져요. 아빠가. 네. 예. 아하. 그러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두 개씩 사라지면서 아빠가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거를 해주고 가는 거.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우세요. 삶이죠. 사실은. 예, 예, 예. 일상의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그 영화 이제 예고편이라는 내용을 보면 오빠가 현재 곁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 라는 대사가 있고 네. 또 아들이 끝까지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두 대사가 좀 기억에 남는데 네. 그걸 보면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들의 어떤 부양의 문제라든지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오롯이 이제 가족의 책임만으로 돌려지는 이런 사회적 구조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관객들이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애인 가족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예, 만나보면서 저 배우들하고도 같이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아버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뇌병변인데 뇌병변이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은 점점 몸이 굳어져요. 아, 뇌병변. 예, 그럼 예. 몸이 점점 굳어져서 근육이 점점 경직되는 상황들이 됐는데 예. 그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의사가 권했던 게 뭐냐면은
근육을 찢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선택이 가장 뼈 아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때 그 수술을 하면 했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영원히 설 수가 없게 돼버렸대요. 아하. 네. 네. 설 수가 없게 되면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인상이 바뀌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다르게 묘사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그들의 조건 중에 하나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 중에 하나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일상의 삶들이 있고 그렇죠. 웃고 떠들고 전부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것들도 있지만 동일한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감독님이 그 얼마 전에 종영한 그 드라마 우영호 변호사 네. 자폐 스펙트럼을 다룬 드라마였는데 그거 예. 보시고 굉장히 호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면이 좋으셨던 겁니까? 뭐 작품도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예. 그 제가 좋았던 부분 제가 이제 이 지금 나를 죽여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작가분의 시선이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우영우의 대사가 아니라 다른 이제 같은 같이 일하는 또 다른 변호사 입장이었는데 예. 아니 그 장애인은 대부분 전부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그들을 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자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강자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고 싶었던 관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시선들 장애를 단지 약자나 어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사회에서 이렇게 착종되어 있는 어떤 딜레마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이 되게 좋았는데 예. 저희 영화도 실은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장애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모습들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장애도 있지만 그냥 삶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진수 씨도 네? 맡으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아니 저는 지금 되게 그냥 재밌게 보고 있었던 게 예. 우리 말씀 잘하시는 김성애님이나 진중권님이 예. 너무 말씀을 듣고만 계시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라. 순한 양이 돼서. 네네네. 너무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니까. 오늘 금요일 네. 저녁 프로만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 네. 예, 이렇게 한판 클래스처럼 영화 얘기를 네. 할 때. 처음에 또 실제로 그 장애인 배우 캐스팅에도 굉장히 공들이셨다고 하는데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예, 뭐 되게 다양한 시도들과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 저예산이어서 할 수 있는 상상력은 오히려 더 풍부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꼭 굉장히 잘 하시는 유명한 배우분이 아니어도 오히려 가능성들은 더 열리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예 그냥 장애인 배우면 어떨까? 왜냐하면 초연 올렸을 때는 실제 장애인 배우가 와서 연극에 참여를 하셨다고 캐나다에서. 하더라고요. 캐나다 연극에서. 예. 그래서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가 좋은 번역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예. 장애인 배우가 와서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했고 그렇군요. 조사를 좀 했지만 예.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 배우를 잘할 수 있는 몸을 정말 잘 쓰는 배우가 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있는 우리 안승균 배우를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은 장애인은 아니신 아니죠. 거고. 예. 네. 예. 또 장현성 씨가 아빠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예. 연기 어떠셨나요? 물론 잘하셨겠지만. 아유, 엄청 잘했죠. 예. 예. 내일 CBS 음악 FM에 또 출연하십니다. 네, 내일 오전에 이제. 네. 예. 신지의 영화음악에 장현성 씨가 또 출연하니까. 내일 11시 40분에 또 장현성 씨. 예. 또 개개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영화에서 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 존엄사 관련된 마지막 또 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담게 되셨는지 감독님 말씀해 주시면. 그 영화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아빠가 죽고 싶다. 너무 고통을 참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이 내가 대신 안락사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모가 같이 듣고 있던 고모가 엄청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너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너하고 아빠처럼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어서 그 어디까지 그 고통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오빠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은 하는 얘기가 아빠는 고모한테도 오빠고 나한테도 아빠지만 아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결국 존엄서 관련된 얘기는 결국 자기 결정권과 관련되는 얘기로 나아가게 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좀 진행되는데 예. 저도 그거에 좀 동의를 하고 예. 그 부분에 또 관객들이 보시면서 또 판단을 좀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런 영화의 메시지도 나라면 어땠을까 어떤 선택의 문제에 스스로 생각하게 보게 되고 그런 질문 자체가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키지 않을까라는 네. 또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영화 나를 죽여줘 어제 개봉됐는데요. 자, 우리 감독님 그리고 제작자인 김진수 씨 두 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봐주시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시면 먼저 김진수 씨부터. 네. 저희 영화는 뭐 어떤 뭐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영화라기보다는 예. 보고 나시면 참 많은 질문과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나라면 와 나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있고요. 웃음이 있는 장면도 많고 또 막지막에는 좀 많은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으니까 손수건 아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손수건 네. 꼭 챙겨야 될 영화다. 네, 네. 펑펑으로 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자 우리 감독님도 네. 말씀해 주세요. 저기 이명세 감독님이 보고 가셨는데 아, 이명세 감독님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아 코미디다. 네, 오히려 오히려 재밌게 볼 수 있다. 네, 그 네.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원래 저희가 지금 큰 말들이 많아서 존엄사 뭐 성 네.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그거를 살려주고 받쳐주는 거는 실은 코미디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명세 감독님이 이건 어디 가서 그 너무 슬프다고 하지 말고. 네, 아~ 최고의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해라. 예, 감독 있는 코미디 영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 감동 있다.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영화를 한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혜영 씨는 멋진 제작자 감독의 호흡이 보기 좋다라는 말씀. 이분 혹시 의원 아니신가? 예. 아, 우리 장혜영 예, 의원님. 예, 이런 영화 맞아, 쪽 맞아. 장애인 쪽 다 관계해서 아, 잘 나신 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아닐까라는 네. 뇌피셜.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흥분이 가라앉으시면 다 같이 한번 손잡고 저희 영화 보러 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가겠습니다. 아, 오십시오. 네, 예, 우리 제이님도 주말에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단체 관람해야 될 영화다라고 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김재열 씨는 감독님 표정과 분위기 정말 맑으시네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을 들으신 네. 외청자 여러분들이 영화 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화 나를 죽여줘 제작자인 우리 개그맨 김진수 씨 그리고 최익환 감독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